있네. 여러분들, 예래교. 예래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제주시 쪽보다 서귀포 쪽이 훨씬 더 좀 대자연스럽다. 그런 것 같은데? 야, 요쪽 대로변으로 나오니까 이제 뭐 약간 식당가, 상가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아, 근데 여기 그 연돈이랑 되게 가깝다. 바로 앞에 연돈이에요. 그 백종원 거기 나온 그 유명한 돈가스 집 있잖아요. 바로 앞이야. 돈가스 집 한번 먹으러 가자고요. 아, 근데 거기는 줄 때문에 못 먹는다고 들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텐트 치고 줄 서라고요. 그건 좀. 내가 굳이? 마스크 안 써도, 아, 마스크 사람 많은 데선 써야죠. 지금 여기 나 혼자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금 잠깐 뗀 거예요. 더워가지고. 혼자밖에 없을 때는 잠깐 이렇게 떼도 돼. 사람 많을 때는 써야 되고. 그냥 사람 많은 데 가면 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이 전체 거리에 지금 내 혼자 지금 한 10분째 걸어오고 있는데 나 혼자야. 여러분들 히든 클리프 올 때는 꼭 차를 렌트해서 오세요. 차 없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제가 찾아놓은 맛집 중에 한 개가, 제 맛집 리스트 중에 여기가 한 개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 흑돼지의 정점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가 맛집 중에 한 개인데 여기를 갈까? 여기 숙성도라는 곳입니다. 숙성도. 중국어도 적어놨네. 수정따오. 근데 도자를 저 도자 말고 그냥 무도할 때 도자를 해놨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도착할 때 도자로 해놨네. 아, 근데 뭐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만 봐도 사람 많다. 아, 사람 많네. 잠깐만. 만석인데 거의? 만석인데. 만석이야. 야, 여기는 평일에 갑시다. 네, 지금 주말이다 보니. 그럼 여기 말고는 여러분들 연돈이 오픈돼 있는데요. 수제 돈가스 연돈 오픈돼. 아, 조기 마감이라고 적어놨네. 아, 근데 안에 사람들은 있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거구나.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연돈 한번 찍어 드릴게요. 야, 여기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에? 또 방송 많이 타가지고. 와,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하다. 조기 마감. 와, 안에 사람 가득 차 있는 거 봐. 대박. 대박. 매일 오전 10시에서 11시에 대기자 명단을 받습니다. 대기시 무리한 인원이 한 번에 입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인 대기시 4인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맛이 궁금하긴 하네요, 그죠? 야, 근데 여기도 사람 엄청 많네. 이쪽이 전체적으로 약간 다 맛집인가? 식당마다 사람들이 꽤 많아. 물론 뭐 사람 없는 데도 몇 군데 있지만. 아니면 그냥 이거 먹을까? 국수 바다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성게 전복 국수, 밀면 고기 국수, 성게 전복 국밥. 그냥 여기 갈까요? 야, 근데 여기도 차가 계속 들어온다. 야, 여기도 지금 차가 계속 들어와. 뭐야 이거? 야, 저 사람들 자리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잡자. 여기 구석자리 가면 되겠네. 여기 지금 메뉴가 고기국수, 비빔국수, 밀면, 아강빨, 수육, 몸국, 회국수, 성게국수, 성게국밥, 왕만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이제 제주의 요리집이라면 일단 고기국수랑 몸국 이 정도는 맛있어야 되지 않나. 아강빨이 그 족발의 그 되게 쫀득쫀득한 그 앞부분, 살 없는 껍질 있는 그 앞부분 있잖아. 그게 아강빨이에요. 고기국수 한 개랑 성게국밥 한 개 이렇게 두 개 주시면 돼요. 결제 먼저 하셔야 돼요. 아, 선물이에요? 자, 일단 고기국수 한 개랑 그 다음에 성게국밥. 약간 좀 간판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일단 주문을 했습니다. 성게국밥은 15,000원, 고기국수는 8,000원입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몸국을 시키려 그랬는데 성게국밥이 또 여기 딱 간판으로 있길래 성게국밥은 안 먹어봤거든. 한번 먹어보자 라는 생각에 시켰는데. 아, 네. 오, 빨리 나왔다. 오, 네. 성게국밥과 고기국수. 오늘 소식하냐고요? 네, 제가 요즘 돈을 못 벌어가지고요. 적자입니다. 아, 근데 향이 너무 좋은데? 약간 비린내 날까 걱정했는데, 어우, 향이 너무 좋은데? 전복이 두 개나 들어가 있어.
성게국밥 이거 되게 맛있는데? 아, 기대 이상인데? 이거 기대 이상인데? 아, 국물이 그 해물의 향이 확 나면서 또 비리지 않아. 고소해. 근데 홍합 이런 거는 살짝 비릴 수도 있겠는데. 홍합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신선한데. 와, 이거 예술이네.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성게. 아, 이 성게. 아, 맛있는 거야. 아, 이 성게국밥. 성게국밥 좋은데? 자, 그 다음 고기국수 먹어보겠습니다. 고기국수. 아하. 고기국수가 국물 일단 좋고요. 시원하고 고기도 맛있어. 이 고기가 맛있어야 되거든. 근데 고기도 되게 맛있는데? 전체적으로 괜찮은데요, 여러분? 원래 이게 고기국수는 고기가 좀 어느 정도 맛이 있어야 돼. 이 수육고기가 이게 막 마르거나 팍팍 하면 그거는 이제 고기국수는 맛없거든. 야, 근데 되게 막 식감 장난 아닌데? 기대 이상인데? 고기국수가 국물이 좀 적어. 둘 다 제 입맛에 맞습니다. 오씨, 전복 두 개 들어있어? 육수 더 달라고 하고 준다네. 저 혹시 이거 육수 좀 더 줄 수 있어요? 아, 육수 더 준다. 아, 근데 둘 다 국물이 너무 괜찮아. 와, 희한하네. 성게국밥 처음 먹어봐요. 와, 이거 한 입에. 육수가 있습니다. 근데 느끼는 게 이 육수든 육수 베이스가 달라요. 그냥 육수 맛이 완전 다른데. 근데 이 집 육수 잘 뽑는 집이야. 이건 확실해. 아, 육수 맛이 예술이야. 야, 특히 이거. 이거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성게국밥 예술입니다. 제가 고기국수 집을 진짜 맛있는 집을 알고 있어요. 아,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맛이 없는 편이 아니야. 평타 이상이에요. 육수를 보든 면을 보든 고기를 보든 평타 이상인데, 근데 얘는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성게국밥 먹어봤어요? 이야, 이거? 난 처음 먹어보는데
성게국밥은 처음 봐요. 나도 처음. 살 것 같다. 하루 종일 굶었는데 살 것 같다. 진짜 살 것 같다. 무슨 맛이냐고? 홍합이랑 전복이랑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 해산물의 향이 진한데 비리지 않아. 고소해요. 좀 비릴만도 한데 개고소합니다. 야, 이거 되게 매력있다 이거. 응? 보통 이런 해물탕, 뭐 해물이 많이 들어가냐 이런 뚝배기 이런 거 비린 맛이 완전히 잡아보기는 힘들어 솔직히. 근데 진짜 홍합이 이만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이런 거 홍합 이렇게 떼먹으면 살짝 비린내 나잖아. 전혀 없어. 이게 너무 신기해. 야, 이거 국수 바다 맞습니다. 아는 분들 꽤 있네. 국수 바다 아는 사람들 꽤 있는데. 근데 저는 고기 국수보다 성게국밥 난 이거 추천. 야, 근데 확실히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계속 들어오네. 술도 안 먹은데 해장하는 느낌인데. 국밥에 소주라고 하잖아. 그 국밥이 이 국밥이야. 야, 이거는. 야, 이거. 성게국밥 이건 진짜 괜찮다. 고기국수 말고 성게국수를 먹을걸. 성게국수 궁금하다. 배 묵직하게 부르신가요? 아, 든든합니다. 입가심으로 빙수 한 사발 때리고 싶다. 전체적으로 맛이 아주 괜찮았어요. 그냥 제가 시킨 메뉴가 고기국수랑 그 다음에 성게국밥 이렇게 두 개 시켰는데, 근데 일단 고기국수부터 얘기하자면 고기국수는 딱 그냥 평타입니다. 평타. 왜냐면 제가 고기국수 워낙 맛집을 알고 있어요. 진짜 맛있게 하는 집을 알고 있는데 거기가 제가 아직까지는 먹어본 고기국수 집 중에서는 그 집이 제일 좋고, 여기는 그냥 딱 평타. 성게국밥은 맛이 예술입니다. 해산물이 그 싱싱한 그 해산물 냄새까지 나오는데 비린내가 안 나. 해물 향이 나오면서 비린내가 안 나는데 고소해요. 맛이 고소해. 개고소해.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해물 한 개 한 개에서도 비린내가 안 났어. 아, 정말 비린내 제대로 잡았어요. 이러기 쉽지 않은데. 제가 홍합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왜냐면 홍합은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 홍합이든 먹어보면 이렇게 비린내 날 때가 가끔씩 있어. 야, 근데 여기는 그런 비린내도 다 잡았어요. 여기는 메인이 어떻게 보면 성게국수랑 성게국밥이 유명한 것 같으니까 고기국수 이거는 빼고 평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빼고 성게국밥만 봤을 때 대출랭 8.4 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집 리스트에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정도는 난 저장해. 지금 이 중문 쪽에 내가 저장해 놓은 데가 갈치왕이랑 여기. 아, 다음에는 숙성도로 꼭 가봅시다. 자, 갑시다. 와우, 여긴 진짜 밤 되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Nothing, nothing here.